가수 김영음 사주를 감정해 보겠습니다. 김영음이가 오늘 1위를 했습니다. 조용필의 추억 속의 재해. 추억 속의 재해를 불러서 1위를 했습니다. 사주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영음은 한국 남가수 서울예술대학교 출신 1997년 8월 27일생입니다. 2021년에 데뷔했고 내일은 미스터로 지금 본선 진출자죠. 대한민국 학력은 화성중학교, 항일고등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2021년 7월 4일 디지털 싱글 그립다에 데뷔했습니다. 방송은 보이스 코리아 2020 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내일은 국민가수 예선전 본선 1차전 합격. 오늘 합격했어요. 채널의 보컬 플레이 캠퍼스 무직 올림피아도 준결승 진출. 그리고 6월 달에 배틀 라운드 진출. 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479회 우승했습니다. 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KBS ETV 480회 우승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우승자네. 12월 5일 KBS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020년 12월 5일 KBS2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484회 출연. 그리고 2021년 1월 6일 KBS E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490회. 2월 6일 날 KBS ETV 493회 출연. 10월 7일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보이스 코리아 2020년 이거 명사 특집 1탄 고지심 편매 노래 꿈 1패하고 박세리 편의 비와 당신 우승했습니다. 그리운 가게 고 김현석 편에서 사랑 1패. 영원한 태양 B편 안녕이란 말 대신 1패 이렇게 했고 여담 무대에서 통기타를 치며 옛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 방송 후엔 레트로 가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레트로 가이. 2020년 8월 10일 스윙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다양한 재능을 갖춘 김영음이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본인 핏을 명태보다 고등어를 좋아한다. 검정치마의 팬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차례 인스타 라이브와 공연에서 커버를 들려주었다. 탄수육 찍무파라고 한다. 탄수육 찍어서 먹는 찍무파. 이렇게 되고 김영음이 사주를 보겠습니다. 노래가 조금 허스키한 통키타 한팔 뒤로 이렇게 뒤팔 외팔이 창법으로 지난주에 불렀고 오늘은 그냥 립싱크 창법으로 했습니다. 소띠 25세 정축년 무신월 신축일 대운수가 6 정미 병호 을사 갑진 개묘 이민 신축 경자 기예 무술 대운입니다. 신축 일주가 소띠 원숭이 달 소날에 태어났습니다. 신금은 금문 보석 다이아 이런 가공된 금이에요. 신축 일주가 이민 김정은이가 신축 일주인지 이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그래 이 금이라는 성격은 가강강직합니다. 이 금이 이제 입추가 지나서 이 경금 신월 원숭이 달인데 원숭이는 강한 셉니다. 이 금은 보석이 금달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더 신앙해지죠. 이 보석이 힘을 갖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신앙한 사주고 토가 또 연지 월간에 또 일지 내 부인이 또 토의 토 토생 것만 해도 극신앙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토가 많으니까 나무로 극해주고 금이 많으니까 불로서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와 불이 되기를 합니다. 나무는 재물이고 하는 갈록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색 봄, 동쪽이 기역기역 쌍기역 기역이 되기라고. 불은 숫자는 27, 빨간색 여름, 남쪽, 내가 태어난 데서 남쪽이 좋아요. 남쪽 여름 니은 디을 리을 티귿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이제 격국은 신을에 태어났어요. 지장간 안에 무임경인인데 시주는 모르는데 일단은 무신월인데 무토가 토가인데 그 정인격이에요. 정인격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직업으로는 내가 지식을 이용한 직업 그리고 센상직도 좋고 문장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 급제하고 동조가 돼서 나는 그냥 항상 튼튼하지만은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좀 좋지 못해요. 근데 대운이 워낙 잘 나와서. 그래서 이 사주는 뭐 그런 일도 없고 평생 65세까지 갈록과 재물이 되기는 한 사주예요. 그래서 26세부터 재물이 들어와서 40년간 65세까지 도우는데 맥천의 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앙하니까. 그리고 뭐 연주 조상 자리에 편간편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외국을 평력하지 않으면 현상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은 내년부터 이제 이래 편재가 용신인데 을목이요. 그 숫자는 8이고 작은 나무 토끼 파란색 요것이 이제 내한테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초년에는 밑바닥으로 갈 가능성 많아. 그런데 이제 시주는 모르겠어요. 시주를 알아야 시주가 만약에 뭐 토끼시라든가 이렇게 오전에 태어나면 이제 좋고 을목 정간에 을목 작은 화초 꽃이 좋은 거예요. 토끼 작은 꽃 꽃그림 꽃 이런 뭐 작은 꽃을 집에 나무 작은 나무 이런 것이 내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초년에는 외국에 관련된 것을 해야 돼요. 뭐좀 내가 타양 여자 같은 첩 아버지가 내한테 제일 좋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형사님밖에 안 돼요. 그럼 밑바닥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뒤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노래도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겁니다. 근데 내년부터 대박 나는 거야. 근데 운세가 좀 빨리 돌아와서 보니까 이상하게 운세가 좀 빨리 돌아왔어요. 이달에는 정인 문장으로 이름을 나는데 이달에는 조금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11월 달 그러니까 11월 7일부터 대박 나는 사주예요. 11월 7일부터는 뭐 편인 11월 7일 다 쪼글래. 그런데 뭐 대운이 괜찮아요. 대운이 도화대운이에요. 그래서 편간대운이다. 신앙에서 이제 16세부터 병호 25세 올해까지 병호 대운인데 대운이 괜찮다. 정간 편간대운에 와 있어요. 도화대운이야. 인기가 많아. 그래서 뭐 약간 뭐 여자하고는 다툼이 있는데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그 내년부터 대박 난다. 그래서 일찍 이 사주는 내년에 대박 나는 걸 일찍 찾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운이 괜찮아. 용신 대운이 이래가지고 괜찮다. 괜찮으니까 우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에 평역해야 돼요. 외국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결혼운이 좀 나쁩니다. 결혼운이 좀 나쁘고. 대운을 볼 것도 1세부터 15세 정미대운은 편간, 편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중에 재물창고가 을목이 있으니까, 15세까지는 그래도 좀 밑바닥을 긴다. 이렇게 들수 있겠습니다. 그 16세부터 25세까지 병로대운은 정간은 괜찮아요. 병신합수되면서. 명예의 건의가 좋아지고 21세부터 25세까지 오대운 편간대운이 왔어요. 갑자기 내가 뭐 권력을 가지고 갑자기 배설을 하고 그래 이 대운인데
원래까지 이 대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승 가능하다 대운이에요. 26세부터 35세까지 을사 대운이 대박 납니다. 실은 내년부터 그냥 일사천리야. 돈도 막한 달에 10억도 오면은 분명히 우승하면 대박 납니다. 저는 그 임영웅이가 우승한다는 것도 예언했고 다른 사람 다안 된다 해서 밧창그린보다 이 사주가 대운이 좋아. 밧창그린보다 밧창그린 사주도 봤잖아요. 뭐 우승한다는 얘기는 안 해낼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주 예지력을 봅니다. 예지력을 보고 이 사주는 본인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 할 팔자예요. 그래서 직업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5세 대운은 명예 근위가 좋으니까 편간 대운이니까 내 근력을 가지고 분명히 우승 가능성도 있고 26세부터 막 그냥 재물이 65세 40년간 도우니까 분명히 우승을 해갖고 내년부터 대박 나는 거예요. 내년부터 한 달에 10억이 넘어 10억을 다 투자합니다. 35세까지 10년간 투자하고 본인은 이제 역마니까 외국에도 가고 외국에도 갈수 있어요. 내년부터 이제 35세까지 큰 재물이 도 오고 역마도 갈록이 또 되긴 하니까 결혼은 또 합니다. 결혼은 또 있어. 여자가 도와 여자. 그리고 36세부터 45세 사이는 정재정인 굉장히 좋은 운세 이제 약간 일신이 고립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운세다. 하여튼 45세까지 그냥 대박 나고 46세 계모 대운이 또 식신 편재 큰 재물이 도 오고 56세 이민 대운도 상간 정재 재물을 저축하고 65세까지 그냥 몇천억 부자가 돼요. 아, 너무나 좋네. 시주는 모르고 좀 답답한데. 하여튼 대운상에 보니까 막 대박이야, 대박. 시주가 분명히 좋을 거예요. 시주에 뭐 옷이나 뭐 이렇게 하면 또 도안에 도와. 일단 도화 대운에 와 있어요. 25세까지. 그래서 음악 무용 배우로서 크게 출세할 수 있다. 너무나 대운이 좋으니까 사주보다 대운이 좋아요. 사주는 별로 뭐 친구는 이런 좆빠지게 해도 결과가 좋지 못해. 그렇지만 너무나 대운이 좋다. 대운이 좋아가지고 공망살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운이 좀 나쁜 거 있어요. 결혼운이. 그래서 두 가지 직업을 하는데 대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몇천억 부자가 되고 분명히 톱7에 들어갑니다. 진선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운이기 때문에 도화대운이고요. 진선미 안에 들어갑니다. 진선미 안에 들어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이니까 오인이 이제 천의기인이죠. 그래서 내년에 이민년에 대박나요. 이민년에 내년에 그냥 천의기인이고 내년에 상간 정재네요. 재물을 내년에 저축을 많이 합니다. 대운은 큰 재물이다. 365일 재물도고 26세 360 내년 2월달 양력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대박나요. 그냥 막 내년 2월달부터 막 돈이 맞도네. 다음 달 올해 같으면 올해 이제 뭐 이달 10월달은 운세가 약간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데 11월달은 그런대로 약간 6만대 이동 속에 괜찮아질 수 있어요. 뭐 대운이 좋으니까 괜찮다. 이달에는 이제 정인인데 내가 신앙하는데 정인이 너무 뭐 그게 문장으로 이러면 약간은 답답하잖아. 막 그냥 감 지르잖아. 지식. 11월달은 역마유 이동한다. 마유 움직인다니까. 11월달은 막 춤을 추고 막 이래 움직입니다. 상관이네. 편인 상관. 역마유 움직인다. 상관은 노래를 잘하잖아요. 노래. 노래를 잘합니다. 11월달. 12월달에는 급제 식신이네. 그래서 괜찮다. 자축 합되면서 여자를 만난다. 12월달에. 그리고 이제 1월달, 이러다 뭐 우승이 뭐 언제 합니까? 1월달 하나. 12월달 되면 결판 나죠. 12월달 합되면서. 좋다, 좋다. 운세가 좋습니다. 대운이 좋으니까 명예 갈록이 생긴다. 우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대박 나니까, 올해보다 내년이죠. 올해는 비견 편인이니까, 양자가 되거나 계모가 있어요. 양자가 되거나 계모. 물론 올해 운세는 좋지가 않아요. 대운이 되긴 하다. 그래서 괜찮다. 분명히 톱 7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되긴 하다.
학예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에 이제 학자나 교사 이런 스타일인데 문장이나 예술이 능하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래 음악 무용 배우 이런 사주로서 큰 출세를 하고 야 시간을 모르니까 좀 답답하네. 언제 누가 시간을 좀 예수해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나 호랑이가 좋은데 내는 호랑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대박이 난다. 그냥 내년에 되면 그 다음에 20, 26세, 27세 막 28세, 29세까지 재물이 그냥 막 도와요. 한 달에 1억씩 막한 달에 10억씩 도와. 한 달에 막 10억 이상 도와요. 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재물 도우는 도우니까 무조건 이제 우승이나 이래 해가지고 대박 나는 사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운이 잘 들어왔다. 사주는 볼거 없어요. 사주는 그냥 사주는 별로 안 좋아. 시주가 뭐 어떻게 되는지 대운이 워낙 좋다. 그래서 살려주는 대운이다. 초년부터 그냥 대박 나는 대운이에요. 고생을 안 해요. 근데 약간은 답답한 게 있어. 그 답답한 게 내년에 다 풀리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올해까지는 약간 답답할 거야. 그래도 내년부터 다 풀리기 때문에 올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운이 좋다. 사주 보다가 대운이 좋아야 돼요. 이 사주는 잘못하면 밑바닥밖에 안 돼요. 그 지금까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냥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 일사천리로 된다. 지금은 약간 답답할 수 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명예와 이제 이런 권력이 좋으니까 뭐혹그 권력을 믿고 행패를 부려 비난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으니까 내년부터 운세가 좋아지니까 원래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참, 그 비방법, 비방법. 근데 남쪽에 가서 내가 태어난 데서 남쪽 이게 좋고 햇빛이 많이 좀 들게 하면 좋아요. 그 잠자리 방향인데 이 비방법을 내가 얘기할 뻔했네. 제일 중요한 건데 1997년에 잠을 잘때뭐 하나의 참작 사항입니다. 잠을 잘때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남쪽으로. 이거 또왜 이러지? 남쪽 방향이 좋은데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뭐 그냥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길래 동쪽으로 해서 머리를 두고 자면 될 거예요. 전물 방향이니까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좀안 좋아요. 안 좋고 북서쪽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반나절 방향이 좋아요.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안 됩니다.